빨리 그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친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이제 리셉을 사용을 했죠. 이 도면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여기 있는 뭐 용어 같은 것들은 뭐 이미 현장에 오래 계셨던 분이니까 뭐다 이해를 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뭐 등각 도시도로 그랬는데 팀도 안 넣으시고 요 이제 아무래도 요 블럭도 안 만들었으면 오래 걸리고 막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러시겠죠. 플랜트 설계 여러분 종류가 워낙 많아요. 뭐 이게 딱 배관 설계 돼가지고 뭐 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워낙 종류가 많아서 뭐다 포괄해서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뭐 저는 솔직히 뭐 이게 뭐 플랜트 뭐 배관 설계 한번 해보죠. 저렇게 2D로만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이제 보통 3D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3D로 작업한 다음은 정확하게 설계 달라면 어차피 뭐 인벤터나 뭐 그런 이제 기계 설계 프로그램을 써야겠죠. 뭐 이제 카티아나 뭐 카티아는 잘안쓸것 같고 배관 쪽에는 뭐 솔리드웍스나 뭐 이미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배관 설계는 솔직히 모델링이 여러분 치풀도 어려운 건 없거든요. 막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게 막 배관도 들어가고 얼어 보이지만 거의 얘네들은 이제 로프트나 수우브나 아니면 레볼브 같은 그렇게 동글동글한 이제 경도 따라서 이제 배관을 이제 설계하는 거니까 그렇게 뭐 도면이 2D 도면이 복잡한 거지 뭐 얘네들이 뭐 그렇게 모델링이 어렵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재학생 중에서도 이제 포트폴리오 만든다고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걔가 만든 걸 제가 어디 놨던지 모르겠네요. 걔가 이제 프린트 쪽으로 이제 취업한 데서 맥스로 포트폴리오 만든 게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크게는 아닌데 한요 정도 이제 요거 한 5분의 1 정도 해서 이렇게 뭐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그때 그냥 사진 보고 그냥 대충 모델링 한것 같은데 뭐 이런 거죠. 저는 뭐 쉽게 말하면 뭐 도면 있으면 도면을 받아가지고 그냥 3D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기계 설계 툴로 정확히 작업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면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식이죠.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영상 뭐 맥스로 작업한다 치면 맥스로는 솔직히 이런 게좀 배관이 저런 모델링이 쉬워요. 우선은 자유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배관 쪽이 이제 좀 치수가 뭐 그렇더라도 빨리빨리 바꿀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죠. 맥스로 만든 듯이 뭐 이렇게 만든다 그 말이지. 뭐 이렇게 뭐 렌더링 걸어서 이제 건축이랑 해가지고 한쪽에 뭐 이렇게 카메라 잡고 이렇게 모델링 하는 거죠. 건축 모델링인데 배관 설계죠. 이런 거.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제가 하던 일이 원래 이런 거였어요. 도면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도면을 3D로 만든 다음에 뭐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만들거나 그런 쪽이죠. 설계랑은 좀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저걸 한번 제가 그려볼 건데. 자, 봅시다. 자. 치수는 제가 그냥 임의대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치수는 이게 무의미하죠. 2D로 어차피 아이소뷰를 그냥 3D가 아니라 그냥 아이소 이제 등각 도시도로 뭐 사기를 치는 거니까 저기. 자, 우선은 뭐 이렇게 생겼죠. 도면은 간단하네요. 보니까. 여기서 배관 설계 어디냐면 여기 파이프처럼 생겼죠. 파이프에서 IS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또 리셉이 따로 열려요. 얘는 치울게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여러 개 기능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심볼들이죠. 한마디로 블록들이죠. 저 배관 설계에 들어가는 아이콘들, 거의 배관 설계에 들어가는 이제 플랜트 설계에 들어가는 아이콘들은 여기 다 있을 거예요. 이번에 만드신 분이 이제 그 전문분이었으니까 다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없으면 만약에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또 추가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 이제 이런 블록들은 우선은 뭐 이걸 쓰시면요, 뭐, 스냅한 다음에 아이소뷰 같은 걸, 그런 거안 쓰셔도 되고, 뭐, 이제, 뭐, 저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치면, 우리가 뭐, 극좌표, 이제, 극좌표를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이거 극좌표도 안 쓰셔도 돼요.
이 앞에 선이 있거든요. 얘는 무조건 아이소비로 움직여요. 선 누르신 다음에 요거 있죠. 무조건 이렇게만 그려져요. 60도, 30도로. 그럼 그대로 그리면 되겠죠. 자, 그려볼게요. 뭐 대충 맞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뭐 이런 거 스트레치를 해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스트레치는 저렇게 안 막네요. 스트레치는 여기서 이렇게 뭐, 극좌표로 해야겠네. 스트레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되면 뭐 똑같죠. 됐죠.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 이렇게 점 두 개가 박혀 있죠, 여러분. 저거는 이제 여기 있어요. 요거 있죠. 요거 있죠. 요거. 요것도 설정도 따로 아이고 컷보다 설정도 따로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단축키 설정도 되네요. 이거는 이제 심볼 스케일이죠. 너무 작다 싶으면 이걸 한 뭐 1.5로 키워주면 저 심볼이 커져요. 이 심볼 크기가 좀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저 농가다를 허블랑에 빨리 줄일 수가 있겠지. 이걸 온 세월에 포인트 같은 점으로 다 찍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안 찍히네. 이렇게. 이게 필레 넣듯이 찍으시면 돼요. 필레 넣듯이. 자,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갔죠. 그리고 저 끝에 있는 저 모양은 아마 요걸 겁니다. 요거, 이거 심볼 누르신 다음에 갖다 대보시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죠. 그 다음에 뭐 이 심볼이 너무 크다 싶으면 요것도 조금 줄이면 되겠죠. 1 정도로 다시 줄일게요. 1 정도로 줄이고 다시 넣으면 되겠지. 여기서 이 정도 크기가 맞는 것 같네. 자, 여기 중요한 거는 내가 방향을 인식해요.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 인식이 되죠. 여기서 뭐 하냐면 탭 누르시면 이렇게 돌아가요. 아주 신기하게 이게 블럭을 제가 보기엔 다 눌러셨는데 이게 탭 누르면 그 블럭들이 따로따로 로드가 되는 것 같아요. 얘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블럭이 저렇게 생긴 블럭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원하시는 방향대로 해서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죠. 아주 편리하게 잘 만들어 놨죠. 이제 노가들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자, 저 위에는 이제 얘가 누워있네요. 누워있네요. 누워있는 거는 여기서 찍어보시면 이렇게 탭하시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누워있죠. 이렇게 누워있죠. 누워있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모떼기 있는 거 있죠. 네모떼기는 여기 보시면 이걸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끝점에만 찍혀가지고 이게 이렇게만 되죠. 그래서 요거는 근처점을 이제 켜주시면 돼요. 근처점 극좌표에서 이게 10포트 오른쪽으로 하니까 지금 끊기더라고 제가 해봤는데. 근처점으로 켜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갖다 대시면 근처점 찍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도 이제 뭐 탭 누르면 방향이 전환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뭐 다른 이제 배관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이걸로 그릴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린다 치면요. 이런 식으로. 맞죠? 우선은 저도면 이렇게 네모나게만 돼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요거네요. 요거. 여기서 이렇게. 근데 얘는 이게 근처점으로도 잘 안 잡히더라고. 왜 안 잡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그냥 저 위치쯤에 근처점으로 해서 라인을 한 개 그리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여기 다 이제 그때 콕 찍어주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저 위로 돼 있네. 얘가 들어가면서 같이 트림이 돼 버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탭 누르면 바뀌죠.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뭐 선들은 뭐 이거는 필요 없으면 뭐 이렇게 트림을 뭐 해주시거나 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뭐 여기 있는 지금 보면 이 도면에 이렇게 뿐이 없네요. 그 다음에 딤을 넣을 거다. 딤을 넣고 싶다 그러실 때는
여기 보시면 요 팀 이쪽 IS가 들어가 있어요. 이 팀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방향이 만약 위로다. 그러면 탭. 탭. 이래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쓰신 다음에 근처점을 제가 끌게요. 또 실행시키실 거면 엔터를 치주시면 돼요. 엔터. 여기서 얘는 밑으로 되어 있네요. 탭. 그 다음에 엔터 또 치신 다음에 여기서까지 이런 식으로 얘도 탭 절로 가 있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얘는 탭 위로 되어 있네요. 중간에 한 개 더 있는데 제가 잘못 찍었네. 이거는 제가 몇 개만 넣어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되겠죠. 이건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잘 실행이 안 되실 때는 ESC로 사신 다음에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밑으로 돼 있네 얘는. 되셨죠? 그래서 뭐 연속으로 넣겠다. 그럼 찍으신 다음에 얘 찍고 이렇게 연속으로 넣으실 거면 연속으로도 이렇게 넣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치수는 다 넣으시고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치수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뭐 그렇게 하면 뭐 다 된 것 같네요. 여기 뭐 지선이나 네모 같은 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직접 적으시면 되겠죠. 그냥 그냥 뭐 T로 적든가 아니면 그 리스트를 사용해서 전 네모 같은 거는 뭐 넣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뭐 우리가 이제 배웠던 요 텍스트에 한번 써볼까요? 자 만약에 도면이 이래 있다 치고 뭐 이런 건 그냥 지선을 쓰면 되겠죠. 뭐 EL 뭐 EL 뭐 상구라 뒤 저 그냥 뒤에 게 제대로 안 보이네. 뭐 EL 상구라 합시다 그냥. 요거는 다 썼으니까 우선 끄시고 만약에 지지선이 어디 있냐면 요런 거는 솔직히 단축키로 지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단축키는 여기서 이제 누르신 다음에 단축키 지정하시면 되죠. 단축키는 지정하시면 되고 아이고 꺼져버렸네. 봅시다. 단축키 어디 있었지? 그냥 저는 제 거 쓰는 게 더 빠를 것 같기도 한데 우선 지금 썼으니까 해봅시다. 찾는데 더 오래 걸려 이게.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아이콘식으로 된 이제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찾는데 더 오래 걸리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여기다 적으시면 되겠죠. 이해를 뭐 잠깐만 적을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얘가 카피가 되나? 카피가 되네요. 이게 보면 이게 8이 되어있죠. 8. 이게 신문자로 적혀있구나. 뭐 이것도 만약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랑 맞추겠다. 그러면 이게 그때 정렬이 있었죠. 이 찾는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 찾는 시간에 그냥 몸으로 옮기겠어요. 근데 솔직히 제 고려가 같아. 몸으로 대충 옮기면 되지 뭐 중요한 것도 있네 저건.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에다 네모 치는 거 있었죠. 문자에다 그 문자 박스 여기였네요. 선택한 다음에 네모 확인하면 이렇게 네모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치수 한 개 넣어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되어있네. 이게 뭐 180구라 되어있네요.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뭐 필렛 값이야. 여러분 필렛 값은 여기서 뭐 알아서 이렇게 조금 뭐 주시면 되겠죠. 뭐 필렛 값은 뭐 이런 식으로 주시면 요 끝에는 뭐 들어가 있고 이제 요거지. 아 여기에 이제 요거 문자를 어떻게 이제 여기서 딱 맞게 적어요. 뭐 솔직히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대충 한 개 복사한 다음에 로테이트로 그냥 대충 돌려도 이렇게 대충 돌려도 이렇게 상관없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안 맞죠. 근데 이게 또 그다음에 많다 보면 뭐 좀 그러니까 아니면 딱 맞게 제처럼 30도를 돌리시든가. 근데 여기서 편한 기능이 있죠. 우리가 그때 잠시 보고 말았는데 텍스트에 보시면 요 리스트에 보시면 여기 커브 문자라고 했죠. 이게 근데 저번에 우리가 아크에 대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요런 이제 도면에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치수들이 막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런데 뭐 2-1 이렇게 뭐 10 한 다음에 5 돼 있죠. 이렇게 아주 유용하게 설 수 있어요. 선택한 다음에 찍으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지죠. 아주 편리하게 어떻게 이렇게 실어요. 실어요. 좋죠. 이렇게 해서 뭐 지워졌네. 여기서 엔터를 치야 되나?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됐네요. 여기서 뭐 더블 클릭한 다음에 글자는 꽂으시면 되겠죠. 뭐 일을 했는데 가로를 하고 싶다. 근데 가로 여기 있었죠. 여기 어디 있었냐. 이런 거 단축키로 만들어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2- 됐죠. 이렇게 해서 뭐 쓰시면 여기다가 이제 바꾸시면 뭐 이런 식으로 문자 같은 것도 아주 편리하게 넣으실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뭐 작업을 해보시면 뭐 생 노가다로 배치나 그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뭐 저런 간단한 2D 뭐 플랜드 이제 배관 도면도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요 리셉을 쓰시면요. 실무자분들은 돈 주고 사 쓰세요. 이거 뭐 주말에도 작업할 일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뭐 비싼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만 원씩만 뭐 내면 되는데 비싼 것도 아니죠. 한 달에 10만 원이면 솔직히 안 쓰겠죠. 한 달에 뭐 1년에 12만 원 정도니까 다 쓰세요. 아니면 평일에 한번 일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쓰시던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음 되겠습니다. 3D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준비를 해본 건데 이제 이것도 이제 배관 도면들이죠. 뭐 이런 게 뭐 인터넷에 뭐 많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플랜드 캐드 설계를 검색해 볼까요? 플랜트 설계 도면 보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런 모델은 솔직히 안 어렵다니까. 도면만 있으면 솔직히 금방이야. 설계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3D로 만드는 거는 정확하게 하려면 맥스에서 하려면 이제 맥스는 정확하게 솔직히 하는 그런 설계 툴은 아니에요. 맥스는 어차피 이미지화 시키는 렌더링에 가까운 이제 CG 작업을 하는 그런 툴이기 때문에 설계 툴은 거리가 멀어요. 맥스는 솔직히 정확하게 뭐 맥스에서는 할 필요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건축 이제 배관 도면을 받으면 보통 이제 건축물에다 이제 배관 작업을 한다 치면 CG로 이제 렌더링을 하거나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작업을 할 때는 배관 도면을 2D로 받겠죠. 2D를 받으면 이제 맥스로 이제 뭐 맥스는 솔직히 저 배관 같은 게 엄청 쉽거든요. 모델링 하기가. 이제 뭐 밑에 있다 치면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치면 이게 위에 보시면 이게 배관이죠. 여러분 배관 보이시죠? 한마디로 건축 도면 위에 보통 배관은 무조건 있잖아요. 배관 도면이 이런 식으로 뭐 작업을 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밑에 보시면 다 배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 넣더라. 뭐 그렇게 고퀄리 이제 뭐 얘네들 어차피 넙스 모델 넙스 기본 모델링이 아니라서 이런 모델링이 좀 취약해요.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되겠죠. 건축이라 치면요. 위에 보시면 얘들만 있는 거. 뭐 이런 거죠. 보이시죠? 이렇게. 맥스는 이게 경로만 있으면 뭐 하는 방법은 많아요. 로포트도 있고 수업도 있고 어차피 로포트 수업 뭐 어디 가나 툴이 다 있거든요. 뭐 얘네는 어차피 그 대충 배관 그린다 해도 수준이 쉬우니까 뭐 대충 그려놓고 대충 그려놓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 치면 뭐 얘네들을 뭐 연결시켜 볼까요? 연결시키고 여기서 뭐 이렇다 치면요 뭐 필렛 값도 좀 줘볼까요? 저기 웰더가 안 됐나 보네. 웰더가 안 됐나 보네. 얘네들은 다 코너로 바꾼 다음 편을 줘야겠죠. 뭐 여기서 두께를 준다면 뭐 나머지 배관 작업은 좀 더 해줘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치면 뭐 이렇게 뭐 들어가죠.
근데 얘는 수정이 쉬워요. 얘는 스트레치 개념이라서 뭐 이래 잡고 뭐 얘를 늘리다 치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됐다 치면 뭐 이렇게 올라가고 수정이 편리하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CG 작업이나 이제 우리 대충대충 모델링할 때는 뭐 엄청 편하죠. 그리고 얘는 뭐 시미트리 같은 기능도 있기 때문에 시미트리하면 어차피 뭐 이렇게 양쪽으로 밀어대서 이렇게 모양 자체가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원하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뭐 한 번 더 시미트리를 준다 치면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쪽인가요? 이쪽인가? 이쪽에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스냅을 딱 맞추면 되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뭐 대강 같은 걸 연결해서 쓸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로테이터 먹어도 어차피 얘네들 같이 먹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간편하다 그 말이지. 경도만 있으면 뭐 캐드 도면 있으면 금방 해요. 예,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벤터에서 한다 치면요 여러분 인벤터에서 이거 한번 그대로 모델링 해볼까요? 이제 3D를 만드는 거지. 설계라기보다는 3D 작업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CAD 도면만 있으면 순식간이야, 순식간. 순식간. 뭐 재고 자식할 필요도 없어요. 자, 얘를 들고 가야겠죠, 여러분. 얘를 들고 갑시다. 인벤터로. 중간은 맞춰주는 게 좋겠죠. 중간은. 이것도 원래, 따로따로 그린 다음에 어셈블리를 원래 하는 게 정상인데 그냥 저는 그냥 할게요.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뭐 원래는 따로따로 해야 돼요. 우선은 얘네들이 한 번에 안 잡히네요. 그럼 우선 따로따로 합시다. 어차피 부품을 따로따로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쪽이 안 잡히네요. 이게 뭐가 잘못됐지? 아, 이게 끊겨져 있네. 그리고 얘네들을, 잘라야겠네요. 분할로 잘라줘야겠네. 그 다음에 돌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위에를 돌려야 되는데 이게 프로파일이 저쪽이 안 잡히네요. 요 밑에 쪽이 안 잡히면 뭐 여기만 다시 그리면 되니까 뭐 지금 어디까지가 안 잡히죠? 저까지가 안 잡히는구나. 얘네들을 돌리면 되겠죠. 캐드 돌면 이렇게 쓰면 여러분 작업하는 거는 금세 뚝딱이에요. 뚝딱. 뚝딱뚝딱. 요것도 안 잡히는군요. 이렇게 얘네들은 봅시다. 얘네들은 이 선이 필요가 없죠. 얘네들은 이제 회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평면에서 잡아야겠죠. 이렇게 해서 안 잡히네. 이렇게 잡아줘야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 그리면 되겠죠. 이게 치수가 아까 100짜리였죠. 100짜리.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서브에서 올려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다 했죠. 이렇게 생긴 먹은 거야. 금방 하죠. 3D를 만드는 거는 이렇게 시간이 뭐 오래 걸리거나 하진 않아요. 이거는 뭐 이제 퀄리티 좀 5mm 정도 줘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좀 더 이제 배관 설계를 좀 복잡하게 하려면 이제 3D 스케치나 그런 걸 이용하셔야 돼요. 3D 스케치 같은 거 있죠. 3D 스케치 같은 거는 이런 건 여러분 국가 시험에서는 못 배우거든요.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국가 시험에서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지. 뭐 어떻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돼서 옆으로 갈까? 옆으로 간다 맞네. 이렇게 대충 해놓고 이제 3D 구축 조건이 따로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어차피 배관 자체가 전부 다 직각이니까 직각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치수는 어차피 여기서 줄 수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설계를 하려면 정확하게 치수는 이렇게 뭐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절곡부겠죠. 절곡부를 한 20 10초만 줄까? 20은 작은 것 같고 50초면 되겠네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고 뭐 또 수업으로 해서 이렇게 경로를 프로파일 선택하고 경로를 찍어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캐디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계속 그거 따라서 이런 식으로 뭐 설계를 뭐 이제 배가 설계를 하시면 되겠죠. 3D 스케치는 여러분 사용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처음 접해보시면 좀 어려울 거예요. 얘네 구조 조건도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2D 스케치 했던 거랑. 당연히 국가시험 뭐 그런 데서는 안 나오죠. 나올 리가 없겠죠. 이렇게 3D 스케치. 뭐 뒤에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 있죠. 뒤에 제 예제들. 이런 게 전부 다 3D 스케치로 모델링이랑 한 거예요. 이 뒤에 이제 엔진 뒤에 파이프가 아니라 이런 것들 있죠. 여기 수업이랑 3D 스케치로 이제 구조 조건 넣어가지고 모델링 한 건데 저런 거는 뭐 나와 있는 책도 없고 배울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 강좌를 여러분들이 배우란 거고. 이래가지고 체질 한번 줘볼까요? 뭐 반딱반딱 이런 거, 반딱반딱 그런 거. 좀 세워볼까? 퀄리티를 조금 주기 위해서 전체 필렛 값을 좀 줄게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뷰를 한번 바꿔볼까요? 뷰를 뭐, 낡은 창고. 엄청나게 크게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런 이제 뭐 배관 설계 이제 만들어지겠죠. 보이고 3D를 만들어 그렇게 안 어렵죠, 여러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이렇게 해서. 자, 뭐 사람마다 이게 말했지만 잘하는 게 달라요. 조금 이제 전문 분야가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래가지고 뭐 CG 작업하는 게 원래 제가 하는 일이었고 지금은 이제 뭐 기계 설계랑 이제 건축 설계랑 가르치고 있지만 사람이 이거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다 잘할 수 없겠죠. 다 잘하면 다 잘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랑 또 빨리 잘하는 거랑 또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선은 기초적인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솔직히 2D예요. 2D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3D는 나중이고요. 2D를 못하는데 3D를 잘할 수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2D 노래를 부르는 게 2D 도면을 잘 보셔야지 나중에 3D 작업도 이해가 빠르고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선은 2D 작업하는 것부터 건축이든 기계든 뭐 토목이든 뭐 이렇게 배관 설계든 2D 이런 작업부터 하시는 방법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뒤에 뭐 이렇게 3D로 뭐 작업하는 방법도 같이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연봉이 쑥쑥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다 하면 좋은 거니까 원래 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신다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 우측 안내는 보면 제 각각 주소랑 유튜브 주소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이 가입들 해주시고 이제 아이유 리스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엄청나게 좋은 리스트니까 아시겠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